학교에서 못 나갔잖아. 하도 까불락거려서. 그러니까. 자, 그죠? 자, 아, 오늘도 또 시작해봅시다. 자, 예. 우선, 다 나오세요. 체조. 하는데 여러분들 게임에 아주 진심이 있어갖고 한 가지 더 해주는 거예요. 아니 없지. 봅시다. 자 우선 자 여기 어디 좋다? 네. 이름 바꾸면 안 돼요? 뭐라 그래요? 이따가 말할 때 퀴즈 할 때 쉬고 해. 머리가 없는 저희 팀은 남하고 우리 하는 게 없어요. 남 아니에요. 좋다. 좋다. 좋다 팀. 어 여기 진짜 팀? 좋다. 진짜. 진짜 팀. 진짜. 아 왜 내가 진짜. 오케이. 좋다 팀. 진짜 팀. 좋다 팀. 자, 첫 번째 게임. 아, 오늘 첫 번째 게임은 공박기 게임이군요. 어, 제이. 공박기. 아, 두장 나왔어요. 두장 나오세요.
Yeah.
아니, 안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누나 안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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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하세요. 몇 개 나왔어? 어? 둘, 셋 하세요. 자. 80점이야, 80점. 자. 자, 80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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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예!
와! 하나 잡으면 봐. 네. 그러니까 내가 다 가지 않아도 돼요.
떨어졌네. 하나씩. 우선, 자, 이쪽, 무슨 팀이죠? 진짜 팀 100점, 여기 50점, 네. 어, 왜 싸워? 왜? 왜? 자, 앉으세요. 왜? 자, 역시 게임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고. 자, 앉으세요, 이제. 앉으세요. 왜? 여기나. 여기나. 그랬어. 자. 왜 그래? 작은 거, 그 다음에 요거, 세 개.
자, 오케이. 자. 어제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미니 볼링을 마지막으로 하는 거죠. 자. 이전에, 자. 자, 미니 볼링 하실게요. 자, 요거 세팅해주세요. 이거 세팅해주세요.
예,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지금 싸우게 하는 것인가? 네. 자, 우리 오늘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 스트레칭 50점이에요. 오. 다 스트레칭이다. 500점. 오. 그러니까 이 역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 점수를 잃었고. 자, 그럼 장로님과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건 연습이 없습니다. 그죠? 장로님 공부를 되게 잘하시잖아요. 원래부터 잘하세요. 네. 일단 먼저 드릴까요? 네. 매를 먼저 맞으라. 예. 네. 자, 네. 자, 네. 자, 네. 자, 네. 자, 네. 자, 네. 네. 감사합니다. 멋있죠? 멋있죠? 네. 자, 목사님, 얘들아, 아까 목사님이 두 개 했지? 예. 그 앞으로 이제 누구를 스카우트 할지 잘 생각해. 자, 이제 앉으세요. 자. 자, 이제 시간 재주실 분이 한 분 필요하고요. 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3페이지 푸세요. 3페이지. 안구훈련 3페이지. 자, 3페이지 피고. 자, 자세도 점수 보겠습니다. 자세도 볼 거예요. 자, 고개 들고, 오,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들어야지. 우리 친구, 3페이지 들어야지. 그래, 3페이지. 오케이. 오케이. 자, 고개 들고, 머리 들고. 자, 시간 됐죠? 네, 3페이지. 3페이지, 안구야. 자, 준비. 자, 오케이. 어, 자세 좋고. 너무 올리면 안 되고. 자기 얼굴에. 눈높이. 자기 눈높이. 오케이. 자기 눈높이. 네.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자기 눈에서 조금 내려가면 안 되고, 딱 눈. 그래도 호흡이 좋아야 독소, 나중에 독소할 때도 훈련이 되니까. 준비. 준비됐죠? 시작. 하나씩 하나씩 봅니다. 자세 좋고 들어야죠. 지금 남의 거 보면 안 되고 계속 해야 돼. 계속. 시간 그만할 때까지 하자. 그만. 자, 쓰세요. 자기가 몇 점 몇 회인지 쓰세요. 아, 또 써. 그 밑에다가.
어, 그 밑에 뒀어. 예. 그 1차 하고 자기 거 안 해도 상관없어. 자, 쓰세요. 자. 어, 좋아요. 좋아요. 자, 몇 점 몇이야? 1.9? 오, 빨라졌네? 1.5? 예, 처음보다 훨씬 나아졌죠? 또. 또, 옆에. 옆, 뒤에? 0.7? 또. 0.5? 1.4? 1.5? 둘 똑같이? 어, 좋아요. 1.5. 1.6? 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들고. 자, 하나씩 보는 거예요. 자세. 지금 자세 되게 다들 좋아요, 지금. 자세 좋습니다. 준비, 시작! 그만. 자, 쓰세요. 몇, 얼마? 1.4, 뒤에. 1.5, 뒤에. 옆에. 1.7, 오, 좀, 여기. 1.6? 7. 7. 뭐야, 똑같아? 셋이? 또 뒤에? 0.8. 오, 낮았네, 0.8. 자, 어, 오늘은 5페이지 피세요. 5페이지. 자, 지금부터, 어, 요 책, 어, 여러분들은 이제 책을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책을 정리하는데 지금부터 볼펜을 잡으세요. 그리고 이걸 바닥에 놓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동그라미 치라고 하는 걸 동그라미 치세요. 그 퀴즈에 나옵니다. 지금부터 동그라미 치라는 걸 치고 잘, 5페이지에요, 5페이지. 책으로 들어가기야. 어, 책으로 들어가기. 5페이지라고. 어. 오케이. 자,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아, 저기 안경 써요. 안경을 안 가졌으니까 그냥 읽을게요. 자, 5페이지. 자, 이 책이에요, 이 책. 이 사람이 세계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인데 어렸을 때 꼴등하고 어렸을 때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어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의사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잘 들어서 5페이지. 자, 책으로 들어가기. 꼴찌, 세계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가 되다. 어, 그레이그 루이스. 자. 어, 이거요? 어, 좋습니다. 할아버지 같지? 자,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내 인생을 바꾼 응원의 한마디. 자,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다. 넌 꼭 꿈 동그라미. 꿈을 꿈 동그라미. 꿈. 꿈 동그라미. 볼펜 없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꿈을 하셨어요? 꿈. 꿈 동그라미. 네. 꿈 동그라미. 자,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부모님,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자라서 크게 성공 동그라미.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성공하는 것이
내용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공한다는 것은 돈 동그라미. 돈을 많이 벌거나 큰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을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꿈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큰 성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큰 성공 동그라미. 자, 지금 요까지 문단인데 요 문단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누구지? 빨간 옷 읽어봐. 지금 내 인생부터 요까지 쉽습니다까지 내 인생 읽어봐. 계속. 계속. 좋아요. 계속합니다. 그와 더불어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용기를 주고, 용기 동그라미, 용기를 주고, 자신의 환경을 동그라미, 환경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면 더욱 좋은 일이겠지요. 이 책은, 자, 미국, 자, 디트로이트 동그라미, 디트로이트의 빈민가에 태어나 어려운 가정 환경 흑인이라는 차별 동그라미. 차별, 자, 조용히 하세요. 차별받으며 꿋꿋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소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소년은 5학년 동그라미, 5학년까지 구구단 동그라미, 구구단을 외우지 못해 학교에서 바보 동그라미라고 놀림받았고, 반에서 늘 꼴찌를 도맡아 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그와 더불어부터, 지금 여기까지 소년이었습니다까지, 이쪽 첫째 줄. 얘 이름 뭐지? 읽어봐. 읽어봐. 네가 크게. 그와 더불어부터. 읽어봐. 그와 더불어. 그와 더불어. 그와 더불어. 계속. 자,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요거하고 이제 퀴즈 할 건데, 6페이지 펴세요. 그 꼴찌 소년은 훗날 세계 최초로 샴쌍둥이 동그라미. 샴쌍둥이. 요 밑에 그림 보이죠? 머리가 붙은 아이를 샴쌍둥이라고 합니다. 자, 6페이지야. 6페이지. 네. 넘기세요. 자, 그 꼴찌 소년은 훗날 세계 최초로 샴쌍둥이 동그라미. 샴쌍둥이 분리수술 동그라미. 분리수술에 성공하며 신의 손 동그라미.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얻은 최고의, 자, 소아신경외과 의사 동그라미. 소아신경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한 번 더 보고 이제 퀴즈를 낼 건데, 처음 5페이지부터. 하나에 몇 점이에요? 이거? 하나에 20점. 자. 안기모띠. 자, 봅시다.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을 테니까 잘 들으세요. 내 인생을 바꾼 응원의 한마디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단다. 넌 꼭 꿈, 아까 꿈 중요하다 그랬죠.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자라서 크게 성공, 예,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성공하는 것의 내용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공한다는 것이 돈, 돈을 많이 벌거나 큰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을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 열심히, 예, 열심, 예, 밑줄 칠할 때 동그라미 하라 했죠? 노력해서, 노력도 동그라미, 노력해서 꿈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큰 성공, 예, 동그라미, 큰 성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와 더불어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용기를 주고, 동그라미, 자신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면 더욱 좋은 일이겠지요. 이 책은 미국 디트로이트 동그라미, 빈민가에 태어나 어려운 가정 환경과 흑인 동그라미, 흑인이란 차별 동그라미, 차별을 받으면서도 꿋꿋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소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소년은 5학년 동그라미, 5학년까지 구구단 동그라미, 외우지 못해 학교에서 바보 동그라미라는 논리를 받았고, 반에서 꼴찌 동그라미, 꼴찌를 또 맡아 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 꼴찌 소년은 훗날 세계 최초의 샴쌍둥이, 아래 그게 샴쌍둥이에요. 머리 붙은 거. 샴쌍둥이 분리수술에 성공하며 신의 손이랑 동그라미, 별명 얻어 최고의 소아신경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44분인데 2분 동안 여러분들이 요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볼 시간을 주고 2분 뒤에 이제 퀴즈 대회를 하겠습니다. 자, 2분 시간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2분 뒤에는 조장들이 다 걷어 갖고 오세요. 다시. 지금 보면 다 생각나요. 1분 남았어. 1분 문제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봤기 때문에 쉽겠죠? 자, 손을 빨리 든 됩니다. 손을 든데 뭐라고? 좋다. 네, 좋다.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기죠. 시작. 좋다. 이쪽 시작. 진짜. 네, 다시 시작. 진짜. 네, 진짜 좋다. 보겠습니다. 자, 1번. 1번. 부모는 자신의 아이들이 자라서 크게 뭐 하기를 바랍니다. 좋다! 자,
저기 내가 못 봤는데 누가 빨랐어요? 좋다. 아, 20번. 성공. 응. 성공. 정답입니다. 이제 이쪽에, 이쪽 20번 주세요. 성공하길 바란다. 어? 성공하길 바란다. 자, 오케이. 네. 자. 이 책의 주인공은 어디서 태어났나요? 정답. 미국 디트로이트. 네. 자, 20점 주세요. 디트로이트. 자, 그 다음에. 자. 이 사람은. 아.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인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마음만 먹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힘이 뭘까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힘. 문제를 조금 꽈 놓으니까 모르겠죠. 어. 용기 아니고, 한자예요. 꿈! 정답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 할 수 있단다. 넌 꼭 꿈을 이룰 수 있다. 꿈이 바로 힘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큰 성공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 용기 아니고. 큰 성공, 여기 아까 얘기했어요. 큰 성공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 노력은 하나 있는데 성공 말고. 열심히. 그쵸. 열심, 노력. 둘이 합쳐야 돼. 다시 뭐라고? 열심과 노력. 예. 자, 여기 정답입니다. 열심과 노력. 자, 큰 성공은 열심과 노력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꿈을 이루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은, 자, 여기 마이너스 주세요. 마이너스 집중하는, 마이너스 10점 주세요. 예, 집중. 자, 큰 성공과 열심히 노력해서 이 사람이 이제, 예, 뭡니까? 이 사람이 성공했어요. 이 성공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무엇을 줄 수 있나요? 좋다! 돈? 아닙니다. 좋다. 용기! 용기! 정답입니다. 예. 자, 20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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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돈을 좋아하고 쟤는 용기를 좋아하는구나. 네. 용기.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흑인이었죠. 네. 이 사람은 흑인인데, 미국 사회에서 흑인인데, 이 사람이 제일 힘들었을 게 무엇일까요? 여기 나와요. 투자! 투자! 그, 그걸 뭐라 그래요? 투자로. 꼴찌. 투자! 꼴찌. 아, 그거 말고. 투자! 차별. 정답입니다. 네. 네, 그걸 차별이라고 하죠. 꼴찌라고 흑인이라고 차별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 사람은 또 5학년까지 뭘 못 외웠어요? 구구단을 못 외웠죠. 예, 예, 그건 그렇다고. 자, 자, 이제, 예, 제가 두 문제 내고, 어려운 100점짜리 문제를 한 문제 낼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그 꼴찌 소녀는 세계 최초로 무슨 수술을 성공하죠? 샴쌍둥이 머리 제거. 자, 여기다 써보세요. 샴쌍둥이 써보세요. 머리. 자, 영어로. 머리 영어로요? 아니, 이제 한글로 써봐. 샴쌍둥이. 샴쌍둥이 머리 분리를 많이. 샴 그려봐 샴쌍둥이. 머리 분리. 10분만. 오, 네. 자, 근데 이건 분리된 거잖아. 분리되어 있잖아. 붙어 있어? 네. 정답입니다. 샴쌍둥이. 앉으세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신이 손이란 말을 듣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정확한 직업은 뭡니까? 아닙니다. 소아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성형외과가 아니고 자, 20점 주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100점짜리. 잘 들으세요. 이건 이제 전체적인 문제예요. 100점짜리야. 자.
이 사람 신의 소원이라고 하고 샴쌍둥이 수술을 했죠. 네.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이름을 아는 사람. 이 의사의 이름. 이름. 이름 생각 못 했죠? 이름 뭘까? 자, 보기를 줄게요. 100점짜리 보기를 줄게. 1번. 1번. 네, 다 끝난 다음에 1번. 세 개를 줄게요, 세 개. 2번. 3번. 자, 먼저 3번 줄게요, 3번. 3번은? 동기김. 동기, 따라해봐, 동기. 동기! 위대한 동기. 자, 2번. 짐 모리슨. 3번. 아, 1번. 벤 카슨. 자, 2번. 아니, 아니, 기다려. 다 골고루 끼워주는 거예요. 자, 이쪽 번호 선택해서. 1번. 정답은 벤 카슨. 그래서 진짜 팀 100점. 1050이죠 그러면? 1100점이에요. 아니 아니 여기 1050이야. 아, 여기는 몇 점이죠? 50점이죠. 1200. 그럼 플러스 해주세요. 네, 그거 플러스 해주세요. 정답팀 90점이요. 여기 90, 아, 90점. 죽였어. 1290점. 그죠? 여기. 죽였어. 60점. 아, 60점. 아니, 근데 아까 100점을 올리셨더라? 그러면 60점 맞아요. 네, 그럼 1110점이죠. 네, 네. 아, 그러면 오늘 우승팀은? 감정부감사. 간접 품종입니다. 자, 이게 조합팀 만세! 감사합니다.